천추태후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추리를 해봤습니다. 천추태후를 가스라이팅 할 정도면은 그러니까. 진짜 악마 아닌가? 진짜, 진짜 세야지. 그치? 네. 어마어마하게 세야 돼. 네. 누구지? 김종민 씨. 예예. 예. 아까 속전속결 브리핑에 나왔던 특이한 이름 기억나세요? 아 아까 전에 그 나왔던 너무 신기했었어 이름이. 네. 김치 막 그래가지고 신기했던 김치향. 김치향이면 여자분이네요. 여자분 김치향. 어, 미스 김치. 네, 미스 김치. 네. 김치향은 바로 천추태후의 두 번째 남자였습니다. 오! 아 남자였어? 네. 천추태후가 경종의 세 번째 부인이었을 때 다섯 명이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 유일하게 아들을 낳았어요. 다섯 명의 왕후 중에 넘버원이 된 거죠. 야, 그럼 엄청난 그렇죠. 총애를 받잖아요, 왕에. 보통 그때 그렇죠. 되면은 거의 인생 역전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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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맞아요, 나고. 맞아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었어요. 남편이 일찍 죽었거든요. 한 명 낳고 돌아가셨구나. 그러네, 그러네, 그러네. 맞아요. 좀 일찍 사망하기도 했고 다섯 명 중에 유독 좋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 이제 아들이 두 살 정도 됐을 때 이제 남편이 죽고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홀로 아들과 이제 자기만 남은 거죠. 이 사람이 신분이 아무리 높고 존귀하고 이래도 네. 가정을 구성하는 쪽이 한쪽이 사라져버리면 당사자도 자식도 괴롭고 부모도 정말 괴로워요. 거기다가 이제 천추태후는 당시 왕은 또 자기 아들이 아니라 딴 사람 자기 친오빠가 왕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자식만 이렇게 있는데 또 자기가 살던 집에선 나가야 돼. 그때가 불과 스무 살도 안 될 때였죠. 십대 때예요. 어린데. 이제 이 시절에 이제 천추태후 인생을 뒤흔들 네. 제가 이제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라고 불렸던 이 남자가 바로 등장합니다. 아까 김종민 씨가 얘기했던 그 특이한 이름 김치. 바로 김치향입니다. 고려 시대는 조선 시대에 비해서 이혼과 재혼이 비교적 좀 자유로웠어요. 오, 이혼도요? 자, 그래서 궁 안에 있었으면 못 만나죠. 네. 근데 궁 밖에 나가게 되면서 뭐 아들이 태어나고 왕비긴 했지만 아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네. 사랑과 기침은 절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와, 이거 뭐 정말 닭살도 사랑과 네. 기침 절대로 참을 수가 없죠. 천추태후에게도 네. 기침과 같은 사랑이 찾아온 거죠. 아, 참을 수 없어요. 하긴 이게 나이가 어리잖아. 굉장히 막 그러니까요. 열정적인 나이예요. 문제는 이 김치향과 또 천추태후가 어울리는 걸 보는 누가 굉장히 불쾌했죠. 네? 친오빠. 왜요? 태후인데, 왕후인데 그런데 또 외간 남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불쾌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냥 이제 와서 그런 거를 뭐. 왕비잖아요. 왕비 출신인데. 네. 왕비고 이미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네. 왕비가 그래도 왕실의 어른인데. 그렇죠. 네. 이게 괜히 이게 소문이 나고 이러면 자기 위치까지. 그렇지. 자기 친여동생이거든요. 친여동생이. 그럼 이제 김치향은 또 참을 수가 없어요. 네. 또 천추태후는 만나고 싶어 하고. 아, 와 이거.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뭔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치향이 또 어? 승려로 변장을 해서 들락날락했다. 근데 이제 김치향이 원래 승려였는지 아니면 승려 행세를 했는지는 사실 명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뭐 왕후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걸 남성과 여성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전형적인 남성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섭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너무 무서운데요. 네. 그리고 그치, 이게 만약에 딱 했다가 이 사람이 나쁜 남자야 라고 여성이 판단해서 헤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천추태후에게는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성종, 친오빠죠. 친오빠가 천추태후랑 김치향의 관계가 깊어진 걸 보고 김치향을 멀리 귀향을 보내버려요. 두 사람을 그러니까 반강제로 헤어지게 만들었는데 떨어지면 더 애틋해지는 거죠. 맞아. 이 사람이 이게 반강제로 떨어져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좋은 지점만 기억하게 된 거예요. 와, 그래서 최악이다. 그 시점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성종이 죽고 그다음에 천추태후의 아들 목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네. 고려의 우와. 일곱 번째 임금이죠. 친오빠가 임금이었을 때는 이제 남자친구 귀향을 갔는데 에. 자기 아들이 왕이 됐으면 제일 먼저 뭐라고 싶겠어요? 데려와야죠. 맞아. 다시 만나야지. 아니 그때까지 그러면 천추태후하고 김치향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계속?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물리적이나 시간적인 거리는
한순간에 먼지 원래, 조각에 불과해요. 아니 원래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아 근데 미화돼요. 미화돼요. 어 그래요? 네 싸운 것도 미화돼. 떨어졌으면. 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말 부부들이 굉장히 돈독하고 그렇죠. 오히려 더 애틋하다고 그러잖아요. 어. 네. 네. 여기에서 딱 그쳤으면은 네. 그냥 그 고려의 희대의 러브 스토리, 와. 애틋함 와. 뭐 이런 걸로 딱 남았을 텐데 네. 아들이 왕이 딱 올라갔을 때 천추태후의 태도가 여느 왕태후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오,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네. 오, 이제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18살이면 아드님께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고 물러나야 되는데 제가 좀 예전에 들은 바가 있으니 가르치겠습니다. 와. 제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이런 톤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아 근데 뭐 엄마니까 섭정을 안 했겠다. 섭정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김치향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아, 전 제일 궁금해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김치향이? 이제는 목종도 어머니 눈치를 보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김치향을 만났고 그러니까 굉장히 버라이어트하게 복잡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귀향 같은 김치향이 대단하다. 네. 천추태후가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서면서 네. 이 누나가 아주 걸크러시네요. 기가 막힌 누님이시네. 김치향 입장에서는 되게 김장김치였다가 묵은지가 돼가지고 김장김치 수도를 온 거예요. 묵혀있다가 그래. 네. 자 그럼 두 사람이 네. 사랑에 빠진 정황 네. 얼마나 대단한지 황재성 씨가 한번 멋들어지게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관리의 인사권이 모두 김치향의 손에서 나오게 되어 그의 친척과 일당들이 온통 요직을 차지하였으며 세력이 온 나라에 끼쳤고 뇌물을 공공연히 챙겼다. 꽁냥꽁냥 약간 비운의 남녀 네. 같은 느낌이었는데 맞아, 맞아. 뭔가 천추태후도 조금 이상해진 것 같고 네. 아니면 둘이 김치향도 조금 이상해지고 뭐 원래 이런 분이었습니까? 그 전까지는 아까 고려시대 최고의 로맨티스트 막 사랑하고 사랑꾼이라 그랬는데 네. 이게 뭐 그 오빠인 성종이 아들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아들이 있었다면 자기의 아들한테 순서가 안 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 아들이 후계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이미 아니요. 이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헤어질 때쯤에 조금만 기다려. 우리 아들이 왕이 되면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고 그때만 기다린 거죠. 그래서 아 천하가 열렸다 해서 다시 이제 들여오고 뭐 관직에 다 올리고 뭐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악당처럼 행동을 한 거겠죠. 아, 가비 씨 네. 때문에 제가 긴장해야 되겠네요. 아, 뭐 제가 또 남았죠, 상상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김치향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전형적인 요즘으로 치면은 저기 뭐죠? 비선실세 같은 국정농단. 그죠? 맞아, 맞아. 여기서부터 이제 저의 관점이 들어가는 건데 금지된 사랑을 시작했을 테니까 이게 얼마나 열정적이고 짜릿했는지는 당사자들도 너무 잘 알 거야.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는 김치향이 가스라이 팅이 들어가지 않았나. 아, 그러겠네. 김치향 시선에서 이 사랑을 볼게요. 여기 보면 밤낮으로 같이 놀아났다고 했잖아. 네. 어울렸다고 했잖아. 네. 그거는 가스라이팅의 첫 번째가 통제가 시간 통제거든요. 너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 오, 지금 맞다. 카톡으로 왜 일이 안 없어져? 어떻게 보면 뭐 같이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김치향이 일종의 자기 옆에 두고 통제를 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근데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그럴싸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김치향 입장에서는 이 사랑의 찐사랑의 목숨을 걸어야 될 또 하나 이유가 있었죠. 네.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던 겁니다. 아,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이제 김치향이 막 천추태후를 등에 업고 비선실세가 됐다고 해도 왕위의 목종이 지금 네. 있잖아요. 네. 둘 사이에 아들이 있는 거는 뭐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지. 왜냐면 네. 어차피 목종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현재 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면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네. 목종의 아들로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당시 이제 그 마지막 말년까지 보면 한 서른 살 넘도록 목종이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자식을 더 못 낳을 거다 이런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네. 후사의 선택지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저쪽에 내가 지금 중으로 보내놓은 조카. 그래. 그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네. 네. 2번 목종과는 다르지만 내 아들.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2번이네. 100% 2번이지. 김치향의 의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천추태후로 볼 때도 어떻게 보면은 내 아들 쪽으로 몰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과 관련된 뭐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
즐겨봐 이 채널.